정부와 여당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이슈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. 야당 대표 사법 이슈 부각시키고 야당 국회의원 수사 이슈 부각시키면 다 국민들이 초과 고속도로 게이트 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. 언제까지 혹세무민 정치로 국민을 우롱할 생각입니까? 여전히 국민들은 묻습니다.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종점을 변경했는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? 우리 민주당은 TF 구성부터 당 특별위원회 구성 그리고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에 거의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. 이제는 국정조사와 수사의 영역만 남았습니다. 수사기관은 국회에서 확인하고 제시한 증거들을 가지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. 여당에게도 촉구합니다. 대통령 처가 소유의 땅이 아니고 만약 갑자기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 변경 지역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 일가의 땅이 있었다면 과연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셨을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. 국회의장께도 촉구합니다. 더 이상 양당 협의를 촉구할 이유도 그리고 시간도 없습니다.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을 다해 진실을 밝혀왔습니다. 진실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. 범인이 피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.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. 민주당은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. 이제 의장님께서 결단하십시오. 기계적 중립으로 형식적인 협의 요청은 이제 중단하십시오. 협의 시점을 못 박아 실질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십시오. 국민은 우리 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. 진실을 밝히는 길에 더 이상 고민도 후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.